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정성을 쏟고 계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 사람, 관계에 정성을 쏟기 마련인데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성공의 열쇠가 정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성은 곧 노력하는 마음과 행동을 말할 텐데요. 오늘의 마멘톡, 인생이 곧 정성인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여러분이 정성을 쏟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에 정성을 쏟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인제 동생 낳아주고 싶어서. 네. 인제 동생? 네. 와. 건강도 챙기고. 네. 술도 조금 줄이고. 네. 영양제도 챙겨 먹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인제가 아무래도 아들이다 보니까. 네. 네. 이번에는 좀 딸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네. 그럼요. 오. 인제 때부터 딸을 원했었는데. 네. 근데. 인제도 여동생을 원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한번 2대1의 네. 판위를 뚫고 간식 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딸 낳는 노하우 같은 게 또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러게요. 정말 네. 너무 궁금해요.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도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딸을 낳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정성을 들여서 성공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딸을 낳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제가 그 아들을 위해 낳고 네. 4년 만에 딸을 낳거든요. 오. 근데 2년 동안 기도했어요. 저 닮은 딸을 낳게 해달라고. 오. 그래서 저희 딸은 저보고 항상 저 닮은은 빼고 그냥 딸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디 가서 말을 하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진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정말 저 닮은 딸 하나, 사은님 정말 잘하고 살겠습니다. 야. 그래서 기도를 2년간 했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 오. 그래서 정성 들여서 성공한 케이스가 제 딸이에요. 근데 아. 정말 기도하고 난에는 틀려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인제 어머니께도 네. 아침 저녁으로 신고로 그 2년 이렇게 맺어달라고 하면 분명히 딸을 낳을 수 있다. 야. 저는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면은 네. 네, 따님 낳으실 거예요. 저 2년 기도했어요. 2년? 예. 그럼 2년. 요즘은 근데 좀 계속 기도하면은 2년을 할 것도 1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그렇죠. 대종사님께서 네. 지금은 당대에 받는다 그랬어요. 오. 그래서 지금은 빨리 효과가 날 거예요. 술 끊고 1년만 네. 기도하면 예쁜 인제 네. 엄마를 닮은 딸이 네. 정말 인연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덕 교도님은 요즘 어떤 일에 정성 들이고 계세요? 저는 네. 좀 거창한데요. 네. 삶의 통제권을 갖는 것에 지금 1년째 정성을 드리고 있어요. 삶의 통제권이요? 네, 네. 오. 저는 이제 삶의 3요소로 네. 육신, 정신, 시간을 꼽거든요. 오, 네, 그렇게 야. 꼽는데 네, 육신, 정신, 시간을 지배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제 삶을 제 멋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육신, 정신, 시간을 지배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임조령 교도님께서는 요즘 어떤 일에 정성 드리고 계세요? 저는 새벽 기도에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요? 네. 제가 가장 부족한 것이 수양력이거든요. 네. 사막 중에서.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양력, 부족한 수양력을 자선이나 기도로서 이렇게 갖출 수 있고 또 자산 상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과로서 증득하자. 항상 새벽에 그 수양 시간을 못 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하고 사리연구 작업치사 일과는 이제 평상시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 새벽 기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저 업력도 소멸하고 네. 또 이루고자 하는 원도 또 정진할 기회로 삼고 그래서 저는 요즘 새벽 기도에 정성을 다하고 있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무님께서는 요즘 어떤 일에 정성을 쏟고 계시는지. 네.
제일 정성 쏟는 거는 네. 이제 교당 교무로서 네. 이제 교화에 정성을 썼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교도님들과 함께 상시공용 주의사항 6조로 네. 그걸 체질화하는 거, 그걸 가장 이제 정성 들여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속 신고하고 감사 일기, 네. 이제 그걸 이제 생활하는 걸 가장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네. 마멘톡에서 네, 재밌는 멘트를 요즘 많이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그쪽에 맞아요. 마멘톡에도 정성을 제가 네. 진짜 많이 썼습니다. 네. 네. 두 가지였네요. 맞습니다. 제가 예, 항상 예, 너무나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 예, 일이에요. 너무 예, 예. 네, 정성 들여주시고 예, 예.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분이. 네. 자,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성공의 열쇠가 정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성공했던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조상덕 교도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네.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최근 1년 동안 실패를 계속했어요. 모든 일에? 네, 실패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뭘 준비하면 그게 막 잘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하던 게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최근 1년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었는데, 네. 이게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성공과 실패만 두고 보면 제가 그거에 막 실패했다는 것에 막 감정이 다 몰입이 돼가지고 네. 그 만사가 싫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바꾸니까 네. 제 감정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수하는 거, 네. 끝까지 끝내는 거, 그거를 성공으로 기준을 바꿨더니, 네, 지금 이것이 좋은 결과를 놔두었구나, 혹은 그렇지 못했구나,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네. 가는 데 두니까, 그러니까, 아, 1년 동안 나는 실패의 연속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성공한 1년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성공과 실패를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모든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데 정성을 들인다고 봐도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부터는 성공하는 일만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머리도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죠? 변신을 작게 해주셨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조련 교도님. 네. 저는 피아노 학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저 전주에서 조금 변두리에 가난한 동네에 살아요. 그리고 좀 가난하게 살아서 피아노 학원을 치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만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청년 활동을 하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교단에선가 교당에선가 뭐 100일 기도 뭐 이런 작정 기도가 잡혀 있어서 네. 제가 그때 청년회장을 할 때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80일째 되니까 갑자기 그 밤에 자는데 피아노 학원을 체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까 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깨서 뭐 이런 황당한 꿈을 꿨대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어요. 뭔 아빠 밭인가가 이만큼 있었는데 네. 우리 아빠 말씀에 의하면 코딱지만한 게 있었대요. 네. 근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 내로 이렇게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편입이 됐다고 이만큼이니까 남들보다 안 판다고 했더니 많이 준다 했대요.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오늘 갑자기 아버지께서 너 피아노 학원 하려면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가부장적이어서 아들만 돈도 주고 학교만 가르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인데 네. 제가 작고 못났다고 피아노 학원이나 해야 시집을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 사고가 거기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무슨 뭐 딸한테 뭘 주냐 이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라는 위력을 저는 그때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정성 들이면 오게 돼 있어.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잖아요. 24, 네. 25살에 그런 걸 경험해서 정말 저는
기도 정말 열심히 해요. 꼭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이게 변화가 있어요, 주위가. 아.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성원 교도님께서는 그러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성공했던 일이? 저는 네. 최근에는 고민을 해봤는데 대학 졸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오.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네. 저도 되게 노력을 해야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면은 딱 티가 나는. 아. 그래서 또 졸업 못 해가지고 한 학기 더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창피하니까 졸업 목적으로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게 제가 최근에 드렸던 정성이 아닌가. 네. 김우님,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열쇠가 정성이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이란 이제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걸 성공이라고 하죠. 네. 이제 기준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은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성은 사전적 의미로는 온갖 힘을 다해서 그 힘쓰는 거, 열과 성을 다하는 걸 그걸 이제 정성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정성의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정전에서는 그 이제 삼학팔조 중에 진행사조의 성이 있죠. 정성성자. 성이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려면 이 시작에서 끝까지 이 멈춤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 내 온갖 힘을 혼신을 다해서 하게 될 때 그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거죠. 네. 박지성 선수들 다 아시죠? 네네. 박지성 선수 어렸을 때 꿈이 뭐였게요? 꼬마 때 꿈이 치킨집 사장이었대요. 아 진짜요? 네, 희한하죠. 오. 네. 왜 치킨집 사장이 되려고 했냐면요. 어린 박지성 선수의 눈으로 볼 때 치킨집 사장님은 오후 늦게 출근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오전부터 오후 약간 시간은 이제 시간이 확보되는 거죠. 네. 그 시간에 축구할 수 있으니까. 아. 예. 네. 축구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축구에 대한 그 이 온 그 이 이 진심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그 정성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대표 선수가 됐어요. 네. 대표 선수가 됐을 때 히딩크가 박지성 선수에게 이 말을 했대요. 너는 이 마음이 천재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천재란 말이 좀 생뚱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그 멘탈이 남다르다는 거죠. 박지성 선수가. 그러니까 그 축구를 시작해서 그 열망이 대표 선수 되도록까지 계속 지속됐다는 거죠.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열망이 이제 히딩크한테 보이니까 너는 정신이 천재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세계적인 그 클럽인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이제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이 전체 훈련하고 나서 혼자 또 남아서 개인 훈련을 끝까지 한 사람이 이제 그 박지성 선수 호날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최고의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정성이 쉬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모인 그 클럽에서도 네.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예, 이게 이제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된 거죠. 네. 대산종사님께서 세 가지 되어지는 진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첫째는 끝까지 구하라, 얻어진 아니라. 둘째는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진 아니라. 네. 정성껏 힘쓰라, 대난이라. 예, 이제 이 정성에 대한 그 이 가장 이게 답변이 되는 법문 같아요. 정말 끝까지 구하는 거, 네. 진심으로 원하는 거, 네.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성을 드린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얻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되어진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정성을 드리기도 하지만 정성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음식을 대접받는다든가 선물을 받는다든가 그럼 거기에 담긴 정성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요것 때문에 감동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땡땡은 비워뒀습니다. 네,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편지, 뭐 가방, 자동차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네. 네, 저는 네. 제자의 빵. 빵이요? 빵에 오. 감동이었습니다. 네. 아, 빵. 예. 네. 그 애가 한 10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오. 그런데 저는 잊었죠. 30년간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한두 명이 거쳐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 아이는 제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녔는데 한 4학년 때쯤 엄마 아빠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마지막 원비를 들고 저희 피아노 학원에 와서 네. 이제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애가 피아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얌전하니 잘 쳤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아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계속 보내세요. 아빠가 안 계셔서 이제 혼자 벌어서 못 가르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셔요라고 해서 6학년 때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어디론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못 살으니까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애가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빵을 하나 들고 아주 잘 컸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잘 지냈니 하니까 선생님 아직도 저희 집은 가난해요. 그래서 전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대학을 다녀서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조기 졸업하게끔 공부를 했대요. 알바를 하면서도. 그래서 졸업을 얼마 안 놔두고 지금 왔다고. 왜 왔냐면 엄마가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졸업을 한다니 원피아노 선생님을 찾아뵈라. 그때 너를 공짜로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래서 엄마가 네가 돈을 벌면 그 선생님한테 갚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용돈 내서 애껴가지고 빵집에서 롤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고. 그런데 그 빵을 그 앞에서 펼쳐서 같이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런 걸 받으려고 너한테 앞으로 뭘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 네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커준 걸로 너는 이미 나한테 다 갚은 거야. 이제 그런 거 엄마가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너무 예쁘게 잘 커져서 선생님은 이 빵이 너의 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다 먹지 마. 선생님이 갖고 가서 우리 식구들도 줘야 돼. 너의 빵이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다 뭐라고 그러죠? 한 쪽씩 다 먹였어요. 왜? 그 아이의 공이 정말 묻히지 않게. 그래서 저는 그 빵을 지금도 잊을 수 없고 그렇게 엄마도 저도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저희 옆에 있는 모든 애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내 자식처럼 돌봐주는 거 그게 이 사회에 보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눈물이 이제 교도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울컥하는 거를 간신히 참을 만큼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조상덕 교도님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너무 말씀에 제가 몰입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저는 저한테 감동은 저희 친정어머니의 삶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는 선물이고 감동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이후로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걸 인연으로 입교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기도를 쉬신 적이 없고 이 법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어머님께서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공부하시고 또 저희한테 정성을 기울이셨는지를 제가 결혼해보고 아이를 낳아보고 이 나이가 되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막 물밀듯이 감동이 막 밀려왔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외할아버지와 네. 또 병환을 앓고 계시는 외할머니를 또 돌보시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또 자녀로서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고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공부인으로서 또 딸로서 정말 제가 얼마나 인연복이 많은지 네. 저런 분을 제 어머니로 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인지를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럼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네, 어머니께 잠깐 들려서 롤케이크 하나 이렇게 선물로 네, 이성원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네. 이제 졸업 논문 준비하고 있을 때 네.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막 머리 쥐어짜고 있을 때 네.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편지를요? 네, 오.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지가 정말 컸어요. 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만한 편지지가 그걸 있어요? 그걸 세 장을 오. 친구가 빽빽히 적어서 보내준 거예요. 오. 너 얼른 졸업하면 우리 갔던 이런 것도 같이 가자. 너와 이렇게 했던 게 재밌었다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큰 응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세 장을 빽빽히 적어준 것보다는 그 세 장을 빽빽히 적는 동안은 저에게 정성을 쏟아 부어준 거잖아요. 저와 네. 있었던 추억을 이제 되새기면서 적어준 거니까. 그래서 그 저를 잊지 않고 계속 그 적는 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네, 저희 부모님 못지않게 저를 생각해줬다는 거에 너무 큰 감사를 느껴서 네. 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정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답장은 하셨어요? 네. 아니요, 답장했겠지, 졸업으로. 아, 졸업으로? 아, 네. 교무님,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정성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네, 왜 필요할까요? 그 축구 경기를 보면 네. 그 한국 대표팀이 외국 팀하고 이제 경기를 할 때 네. 정말 혼신에 힘을 다해 가지고 막 열과 성을 다해서 팍 죽으라 뛰는 경기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질서 있죠. 그렇게 뛰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기고 지는 걸 상관없이 지더라도 관중들이 다 마지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다 쳐줘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조상덕 님이 이제 올 한 해는 다 일을 하는데 실패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도 정성을 다 쏟아내, 내 모든 걸 쏟아내는데도 계속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는데 아까 그 우리가 관중이 돼서 이 졌지만 잘 싸우는 그런 혼신을 다하는 그걸 보면 우리가 박수를 치듯이 네. 사님도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 박수를 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 우리가 길게 보면 지금은 막 이게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 계속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마지막에 뭔가가 오잖아요. 네. 그 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영 다른 데서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앞에 이제 실패한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가 인생에서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값이 온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그 사필귀정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성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큰 자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대종사님께서 오랜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은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고 큰 성공을 보게 된다고 하셨죠. 네, 네. 네, 목표한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정성 들이는 모습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처럼 정성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겠죠.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만나보는 공감업 왔수다 순서가 왔는데요.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자, 사실 오늘 이제 공감업 왔수다의 주제가 네, 인생의 행복입니다. 네, 우리는 과연 인생에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살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목표가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네.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예, 예. 행복이다. 열심히 살다 보면 따라오는 게 행복이다. 오.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은 네. 상태잖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목표가 된다기보다는 네, 많이 그거에 대해서 네, 오해하시는데 네, 행복의 목표가 아니라 네. 행복은 네, 알아차렸을 때 오는 상태죠. 네, 참 많이 배웁니다 제가.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질문을 드려놓고도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네, 교무님 예. 이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저 근데 그 우리 교도님들은 참 네.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 주관적인 거죠.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 조건이 만족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고 네.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그 행복의 조건들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 몸이 너무 아파요. 네. 제가 정말 너무 아파봤거든요. 네.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행복의 조건들도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불교에서는 영육상전, 예, 행복의 조건이 되는 물질적인 부분과 행복을 느끼는 주체인 마음을 이제 둘 다 이렇게 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것은 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 주체적으로 느끼는 이 마음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행복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대님들처럼 내 삶에서 뭔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이제 열심히 뭔가 이렇게 그 삶에 나를 던져가지고 살게 되면 자연히 이제 그 마음 속에서 행복이 오게 되죠. 네. 이제 아까 상덕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알아차림을 탁 투철히 갖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다가온 행복들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죠. 네. 네, 감사함도 고스란히 느끼게 되고 거기에 사실은 가장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종사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를 우리가 좀 현재에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현재 정말 행복합니다. 항상 현재를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력으로 산다는 것도 저희 자력량서 1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나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저 혼자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자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남들과 화합을 주목적으로 하되 네. 제가 우선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로 항상 자립적이고 자력적이고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도님. 네. 제가 한 2년 전쯤에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왔었어요. 어구. 그래서 그때쯤 사업도 잘 안 됐었고 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안 좋게 헤어지기도 해서 약간 실어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를 알았었는데 오. 이제 그 고통이 막 그게 달했을 때 아이들 둘을 데리고 14일간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최대한 제가 모르는 저를 모르는 네.
곳에 가야 되겠다. 아. 이러고 그 전국을 그렇게 막 헤맸는데, 네. 네. 그렇게 헤맸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제가 어디를 가도 분명히 저는 저를 절대 알 수 없는 곳에 갔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어딜 가도 태양은 너무 찬란하고, 아. 공기는 너무 예쁘고, 바다는 반짝이고, 땅은 제 발밑에서 저를 받쳐주고 있고, 아.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저를 돕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아,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살았을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없이 쫓고 있었을까. 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걸 알고 나서 제 삶을 다 바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년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상태에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면 그러면은 행복한 거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행복은 목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알아차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때 결심했던 게 아, 내가 이거 알아차리니까 진짜 갑자기 내 공황장애도 좋아지고 내 우울증도 좋아지고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알아차리는 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알아차리니까 너무 좋네? 그러니까 남들도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같이 행복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스승님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바로 이곳에서 행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려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도님들이 그걸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따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꼭 알려주고 가셔야 돼요. 먼저 가시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성원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행복을 약간 이상형이랑 네, 비추어 봤는데 이상형? 네, 이상형. 오. 저희가 이상형을 물어볼 때 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이상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20대 때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꼈을 때 그 행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모르고 다른 행복을 또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왜 현재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현재를 영어로 하면 present라고 하잖아요. 네. 또 다른 뜻으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현재를 좀 지각하고 이렇게 행복을 그 주변에서 찾으면은 꼭 미래에 지향적인 행복이 아니더라도 네,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로 네. 그 서은국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미 행복을 쫓아가고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으로. 그래서 유전적으로 행복한 유전자가 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몸에는 행복이 존재하고 유전적으로 행복한 것들이 막 뇌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 다른 관점이죠. 우리는 마음을 먹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을 쫓아가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네. 저는 그거에 참 공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울하고 뭐 힘들고 이러면 죽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없애려고 행복해져야 내가 더 잘 살고 생존하고 번식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 몸 자체, 우리 뇌 자체가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나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를 못 느끼는 사이에 행복적으로 저희를 밀어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혜 그 자체도 저희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 몸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만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견해도 있다니까 우리 몸에는 다 행복할 요소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들이 네. 행복한 유전자들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사실 뭐 행복이 현재 행복한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이죠. 네. 그리고 미래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제 주위에는 좀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교무님. 예. 네. 이렇게 현재의 행복보다 예.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네, 살게 되는 이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 보면 그냥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바쁜 사람들. 네, 마음이 바빠. 왠지.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왠지 뭔가 모르게 막 열심히 막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뭔가 달려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심리들이 쫓기듯한 심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심리를 갖게 되면 행복이 현재에 있지 않는 거죠. 뭔가를 위해서 계속 앞에 저 멀리 저 산을 넘어가면 뭐가 있을 거야. 네.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네. 계속 이제 뭐 뛰어가는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10년 후가 돼도 네. 뭔가를 계속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아직도 행복이 10년 후에 또 있는 거죠. 평생 10년 후에 행복이 있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과연 행복할까 하는 행복을 경험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잖아요. 전혀 행복할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행복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누구냐면 행복한 느낌을 갖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네. 근데 그런데 행복감을 어디서 느끼냐면 지금 여기서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이제 개미와 배짱이처럼 네. 겨울에 잘 먹고 살려면 미래를 준비하기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뭐지 뭔가 사업을 따내려면 이걸 완성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과업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미래를 대비해가는 이 과정들 있잖아요. 네. 그 꼭 미래를 대비해서 그걸 완성해서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감을 느끼면서 굳이 뭐 인상 막 쓰고 미래를 위해서 거기 가면 하면서 지금은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준비해 나가되 지금 행복감을 느끼면서 웃으면서 삶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다 준비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더 효과적이냐, 어떤 사람이 끝내 행복자가 되느냐 하면 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함에 충만해 있을 때 내 이 신체도 마음도 또 모든 이 사안이 그렇게 작동이 되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더 불러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얻는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조령 교도님부터? 네. 네. 가족은 제외하고 가족은 제외하고 뭐 모두 다 똑같겠죠. 네. 가족은 제외하고 저는 도반. 예. 네. 도반이 가장 행복을 주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안 생기고 네. 또 무슨 행동을 해도 이유를 묻지 않고 또 그냥 말 없이 좌선만 하고 있어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라는 거. 네. 뭐 아무튼 저는 점심도 도반하고 먹고 주말도 교당에서 지내고 아무튼 온통 그분들하고 있으면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사회 속에서 배우는 것보다 도반들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에게 그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그 마음이 연하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될 때는 참 어렵잖아요. 인간관계가. 네. 그런데 그게 제일 잘 되는 게 도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반을. 도반이다. 보고 계시죠? 교도님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성원 교도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친구, 저도 친구를 선택했거든요. 친구? 네. 그냥 서로 원하는 거 없이 만나서 네. 차 한 잔 앞에 놓고 뭐 고민거리라든지 네, 그런 거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 고민 없이.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덕 교도님께서는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법의 문답이 가능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오. 그거는 꼭 종교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요. 네. 나이나 성별에 국한된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아들하고 그렇게 법이 응답을 하세요. 오. 네, 그래서 오늘도 들은 얘기인데 그 집에 아버지와 딸이 막 다퉜대요. 네.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저들은 왜 저렇게 다투는 걸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1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의문답이 가능한 사이라는 것은 네. 내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종교도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언어도 상관없고 그 지혜를 닦아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을 길고 넓게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교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반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네. 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직장 동료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막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죠. 네, 그렇군요. 교무님, 예. 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관계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까요? 그거는 참 간단한데 또 어려운 일이에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예. 나는 남한테 막 욕하고 다니면서 네. 나하고 소통에 마음 연결돼 이렇게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그런 사람이면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아. 예, 내가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뭔가 기질이 변화가 될 때 좋은 사람이 되면 네. 자연히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예,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내 남편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직장 이제 동료들을 통해서 네. 어떤 경계가 오면 그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면 이제 좋은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고 네.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그러면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네. 나중에 치매도 잘 안 걸린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께서 가장 어렵지만 간단한 방법을 네, 알려주셨습니다. 예. 예. 네, 뭐 열심히 마음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마멘톡의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네, 이성은 교도님부터. 저에게 행복이란 아직 다 읽지 못한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라고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책은 항상 그 책꽂이에 꽂혀있고 끝나지 않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네, 언제든지 마음의 여유 있을 때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 책이 보여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임절현 교도님. 저는 행복은 발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발견이다. 예, 네. 열린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을 법한 사소하고 작은 기쁨, 감사, 사랑, 충만함 등을 발견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니까 저는 발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조상덕 교도님. 저는 행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이다. 네, 발견한 자에게만 주어진 선물이고 알아차렸을 때 오는 선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은 일종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의 총량 곱하기 시간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시간은 어떤 일을 하건 곱하기로 와요. 노력을 해도 곱하기 시간이고 항상 시간은 곱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도 나눴지만 지금 현재 행복함의 지수를 0이라고 한다면 네. 곱하기 시간을 아무리 곱해도
영이네요. 값은 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행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행복하실 수 있는 거, 그 방법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그럼 바로 감사함이 몰려오고 감사하면 자동으로 행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이 공식을 기억하시고 꼭 이대로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무님께 네, 행복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행복이란 감사다. 감사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좋은 사람이 되려면 결국 마음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고의 수행법은 감사인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거기에는 신앙생이 다 녹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감사는 언제 하냐면 지금 해버리면 돼요. 오. 예. 이제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잖아요. 네. 우리는 어디 속에서 살아요? 은혜 속에서 살죠. 사하님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고기가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배달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입만 벌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만 딱 열어버리면 예, 이미 은혜 속에 있으니까 사실 감사할 게 천지죠. 네. 우리가 그걸 이제 탁, 아, 감사하네. 햇볕을 느끼면서도, 볼에 햇볕이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감사하다. 네. 예. 뭐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행복에 대해서,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나 아쉽지만 이 행복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출연이 오늘이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한 달간 저희 맘앤톡을 함께 해주셨는데 일단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네, 행복하셨는지 오늘의 주제가 행복이었으니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출연을 처음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작가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주제를 봤을 때 이게 주변에 항상 있는 건데 깨닫지 못했던 네,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익숙했던 점이 뭐냐면 훈련이나 법회 볼 때 교민들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으로는 알았지만 이거를 입 밖으로 뱉어내면서 글로 표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이성원 사용 설명서, 마음 사용 설명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행복하셨죠? 네, 너무 행복했어요. 됐다 이제. 굉장히 행복하셨다고 네. 해주셨어요. 네, 인절이한 교도님. 네. 저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평범했던 단어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고요. 네. 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서로 행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그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이번 기회에 도반들을 또 이런 인연들을 만나게 된 것 또한 감사하고 네. 또 이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교도님.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조상덕 교도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도반들과 또 스승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복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지금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 시기에 이 출연을 제안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서슴없이 네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걸 제가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달 동안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제가 처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키워드들이 저한테 힌트를 주고 제 마음을 다시 챙기게끔 만들고 공부인으로서도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네, 우리 교무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함께한 이 법연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네,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원음방송 마멘톡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